초당선 엿건체 모습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낳았는지 오늘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추가 날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탁 녹아버렸어요. 우리 고추가 좀 많이 열렸나? 토마토도 방울방울방울 열리려고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토마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동그랗게 크네. 이건 큰 토마토. 이거는 방울 토마토. 감낭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속고갱이가 조금씩 안지고 있네요. 가지꽃도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은 계란을 얼마나 낳았을까요? 닭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이가, 우와, 이거 봐. 오이가, 애기 오이가 엄청납니다. 다음 주에는 오이가 아주 다음 주에 많겠는데요. 응. 먹을 수 있겠어. 여기 오이. 아이고, 오이가 막 정신없이 나오네. 요거 제가 한번 애오이 하나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요. 오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야, 오이가 주렁주렁. 근데 왜다 꼬부라졌지? 오이가 다 꼬부라졌어요. 오이가. 오이가 까부라졌습니다. 어디 계란 닭들 오밥 먹으러 왔네. 닭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지금 밥을 주려고 오니까 들떨같이 달려와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이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응? 난리 빨리 이쪽에도 주세요 이쪽에도. 에헤헤헤. 안녕. 영월이가 어디 갔어? 영월이 왜 묶어놨어? 응? 자, 닭들아, 잘 먹고 알 많이 낳아. 많이 응? 먹고 알 낳아, 얘들아. 알좀 많이 낳아, 알겠지? 어이구, 1차 쌍피. 그쪽에도 꺼내. 아, 여기 4개 나왔어요, 세 4개. 개. 꺼내. 근데 어떤 거는 까꿀까꿀하고 어떤 건 맨제라고. 야, 지금 네 개라고? 그럼 일곱 4개 개. 나왔어요. 4개. 계란이. 아, 떨어졌다. 4개 자, 저쪽으로 또 가야지. 자. 잘 있었죠? 세 3개 있어요, 3개. 개. 그럼 딱 10개네. 10개? 와, 저번보다는 많이 적네. 났다. 그지? 저번에 8개 났는데. 8개? 응. 어제는 6개 났어. 6개? 10개. 자, 10개. 계란이 10개입니다, 10개. 야, 니네 몇 마리인데, 니네 밥값을 해야지. 몇 마리야? 셋,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둘,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22마리인데요. 계란을 10개 넣으면, 이게 반은 지금 놀고 있네, 이것들이. 반은. 반은 지금 알을 안 놓고 있네. 반은 자기 할 일들을 안 반만 하네. 축을 내고 있네요. 이틀에 하나씩 놓는 거, 쟤네들도 쉬어야 돼? 아, 닭들도요, 쉬어야 된대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 놀고, 하루 알 낳고. 하루 쉬고, 얘네들 하루 일하는 거야, 응, 하루 놀고, 하루 알 낳고. 그래. 그래야 한답니다. 아유.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가 달렸을까요? 요 약쳤나? 복숭아요? 복숭아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앵두 따먹으러 가요, 앵두 따먹으러. 자. 자, 아이고, 씨. 알랐습니다. 자, 앵두가요, 열렸는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앉자. 앵두. 아이씨. 앵두 싸먹어요. 앵두가 이거 못 따겠네. 아, 키가 모자래요. 자, 이렇게 걸쳐놓고, 너서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걸쳐놓고 따겠습니다. 이거 따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이거 같이 가서 먹어야지. 응? 여기다 담어. 어, 염치세, 염치세. 같이, 여기다 담어. 아이, 속으로 들어가지 마. 아유, 같이 먹어. 예.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 형님은 자기 입으로만 지금 눕기 바빠요. 그러면 아니대요, 아니대요. 응? 같이 먹어야지. 내가 먼저 먹고. 안 돼, 아까 먹었잖아, 많이. 저 입 좀 보세요, 저 입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 응? 회원들 줘야 되는데. 같이 하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혼자만 먹으면 아니 됩니다. 맞지요, 구독자님들. 욕심이 많아서 아들만 둘이래요. 요즘은 아들 다 필요 없습니다요. 아, 오빠 그거 따서 여기다 놔. 저거 먹어야 돼. 야, 너 이제 그만 먹어. 여기다 빨리 따서 놔. 자, 따서 여기다 놔. 계란 갖다 놨어. 아, 여기 있어. 여기 오빠 높은 데 있는 거 따줘. 자. 키가 안 잡아서 못 따겠네. 그 위쪽에 있는 거. 응? 여기 위에 많다. 여기 따지 마. 뭐? 뭐라 그러는 거? 들리겠대. 뭘 들리고, 들리는 거 따먹었으니까 들리겠지. 다음 주에 먹으면은. 없어. 다 떨어져. 그지? 지금 얼른 따먹어야지. 다음 주에 우리 차례도 안 온다. 응? 그럼. 오늘 누가 와서 다 따먹어 한대. 누가 다 따간지도 몰라. 지도세도 없이. 지도세도 없이 다 따가지. 어, 저쪽이 많은데. 어디, 어디? 저쪽에. 가지. 앵두나무 우물가에 저쪽에 거는 또 어떻게 따야 되나? 잡아떼냐? 응? 나무에 잡아떼냐? 여기는 계속 앵두가 붉어서 먹을만 합니다. 앵두가 많다. 자. 여기 막 앵두 우산 받치고 털어야 될 거. 안 돼, 털으면 안 돼. 옷이랑 틀려. 여기 많이 달렸어요. 많이 따요. 오, 땅으로 막 굴러간다. 씻어 먹어. 자. 따졌다. 이거 빨갛게. 고기 많다, 그지? 어, 여기 많은데. 따봐. 지금 저거 해야 돼. 받쳐야 돼. 자꾸. 손에서 굴러가. 무서워. 자, 이리 줘.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많이 달렸지? 어. 많이 이거. 따봐, 저쪽에. 저쪽에 많다. 이제 나물 꺾어버리면 안 될까? 꺾을까? 응, 꺾어. 어차피 올해는 그거 하나 꺾어. 가지 하나 꺾어. 혼날려, 혼날려. 아니야. 꺾어. 여기. 이걸 꺾어줘야지 또 가지가 뻗쳐. 맞나? 맞죠? 꺾어야지. 앵두. 앵두. 많다. 그 위에 있다, 그죠? 응. 그 빨갛고, 뻘뻘 막 있네. 이거는 내가 했는데, 들리겠어. 어디? 이거. 오, 굴러간다. 응. 앵두 굴러가네. 저 밑으로 있다. 앵두 나무가, 앵두는 안 보이고. 이파리만 보여? 이파리만 보여. 앵두 나무가 이파리만 보이는데요. 달다. 달다. 날 이렇게 뜨거워서. 달아. 의자. 자. 저기도 앵두 열렸나? 언니 여기. 응. 됐어, 그만 따. 응? 그만 따? 더 있어? 언니 여기 많아. 어디? 비싸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 왜 아니고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으면 사과만 해.
응? 아이고 뭘 사과만 해. 거짓말 하지 마. 앵두가 사과만 한 게 어딨어. 씨. 내 얼당님은 거짓말도 잘해. 고야? 고야만 해? 고야만 하지 이제는 또. 가자. 그런데 뭐 있다. 응 됐어. 이거면 됐어. 자. 가자. 큰 걸 따야지 뭘 작은 걸 따. 아 이거는 일부러 내가 작은 거 딴 거야. 오이 향 좀 맡으려고. 저기 없나 또? 아니 오이 저 큰 거 있구만. 자 여기는 누르다 있는가 봐. 그지? 오 여기 복숭아 달렸다. 복숭아 더 있어야 돼. 어. 어. 우리 복숭아 먹을 수 있을 거야. 자, 계란에 오이에 행두, 오이 첫 수확입니다. 참나물도 이렇게 많고요. 어이구야 더워. 저기 옥수수도 저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은 행두 파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넣어라. 뭘? 앵두 다 땄어. 자, 자 이제 앵두를 먹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문이 안 열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